안녕하세요. 전상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 파티셔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파티셔닝 하게 되면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게 샤딩입니다. 빅데이터의 샤딩.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파티셔닝 기술. 샤딩. 같이 공부하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물리적 파티셔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파티셔닝은 테이블 분할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테이블을 횡적 또는 종적으로 분리 저장하는 기법을 테이블 파티셔닝이라고 하고요. 데이터 증가에 따른 속도 지연과 관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많이 쌓이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그 SQL 튜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성능을 향상시키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일정한 이상 쌓이게 되면 그거를 분리를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액세스를 해서 활용하는 게더 낫다. 이렇게 보는 게 테이블 파티셔닝의 기본 철학입니다. 데이터 조회시 파티션으로 구분하여 조회하기 때문에 파티션으로 구분해서 조회해야 한다. 이거는 뭐죠? 결국 프로그래밍에서 조회에 대한 변경 부분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디스크 IO 비용을 절감시키는 기법입니다. 개념도를 보게 되면 결국은 모든 데이터를 스캔하는 이 자체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IO를 절감하고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파티션된 테이블로 별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개별 조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 파티셔닝의 기법이 어떤 게 있느냐?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중요한 것들만 조금 나열해 보면 레인지 파티션, 해시 파티션, 리스트 파티션, 컴포짓, 레퍼런스, 인터벌 시스템 파티션이 있습니다. 뭐, 제일 간단한 시스템 파티션은 OS 기준으로 논리적 분할, 즉, 우리 하드디스크 파티션 할때 OS에서 이용하죠. 그런 것처럼 물리적인 하드디스크의 논리적 분할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사실 OS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라 DB랑 좀 무관하지만 어쨌든 테이블 파티셔닝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시 처음 레인지로 가서 range는 컬럼 값의 범위 기준으로 레코드를 분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이력 관리 성격의 데이터 분할이 유리하고요. 주로 우리 금융, 은행에서는 주로 보면 거래 내역. 거래 내역 같은 경우는 최근 3개월까지는 실시간 조회가 되지만 그 이상의 데이터를 보고자 할 때는 신청을 해서 보게 되죠. 그게 이제 파티셔닝 돼가지고 다른 영역에 저장돼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력 관리 성격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레인지 파티션이 좋다. 핵심 코드는 전부 다 핵심 코드가 다 파티션 바이라고 돼 있고 여기가 레인지냐, 해시냐, 리스트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코드를 답에 쓰신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주로 create table, 테이블을 만들 때이 파티션을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 코드도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별로 어려운 점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시 파티션은 컬럼 값의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분할하는 거고요. 해시 함수를 이용한다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그 결과 값이 같은 레코드를 같은 파티션에다 집어넣는 성능 개선에 초점 있고 오라클 파라에부터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리스트 파티션은 컬럼의 특정 값. 이때 말하는 리스트는 항목을 말합니다. 항목. 그게 이제 특정 값이죠. 그 특정 값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거고, 그 특정 값은 결국 그룹핑 키워드가 됩니다. 그룹핑 키워드. 그 그룹핑 키워드를 통해서 분할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라클 구하에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포지 파티션은 메인과 서버, 즉,
조합을 이루어서 쓴다는 거죠. 클럽을 메인과 서브 관계로 나누어서 분할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메인을 레인지로 주고 서브를 해시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합은 여러 개,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개만 나열했지만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partition by 왠지 이게 이제 메인이죠. 요 부분이 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서브 partition by list, 이게 서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과 서버 관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 파티션은 참조 관계에서 부모 테이블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부모 테이블 분할 키를 이용해서 자식 테이블을, 우리가 참조 관계면 부모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자식 테이블이 참조를 하죠. 그래서 부모 테이블의 그 프라이머리 키 기준으로 부모 자신도 분할하고 자식 테이블도 분할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라클 11G부터 제공되고 있고, 코드는 partition by list고, 자식 테이블도 partition by reference라고 줘서 그 FK 키를 넣어주면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interval partition은 range partition 생성 시 정해진 간격, 정해진 간격으로 자동 분할을 시켜주는 partition입니다. 그러니까 range partition이지만 interval을 준다는 거죠. Oracle 11 11G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쿼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벌 간격을 얼마로 줄지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스템 파티션은 같이 보시고요. 자, 이 부분은 답안지에 쓸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파티셔닝도 대부분 답을 써보라고 하면 그냥 실무에서 경험했던 거 위주로 쓰다 보면 키워드가 누락돼서 좀 맛깔스러운 답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키워드와 핵심 코드, 핵심 코드를 왜 쓰냐면 이게 실무적으로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답에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키워드와 핵심 코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주면 뭐 상당히 좋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